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여수산단 대림산업 폭발 사고 5주기인 오늘. 여수산단의 한 업체에서 30대 근로자가 기계 장비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이 업체에서는 사망 사고가 나기 3시간 전엔 화재가 났었습니다.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. 고무 제품을 자동으로 포장하는 장치입니다. 협력업체 근로자 32살 하모 씨가 이 기계에 맞아 쓰러진 건 오늘 낮 12시 반쯤. 멈춰있던 기계가 인근에서 청소를 하던 하 씨를 덮치면서 의식을 잃었습니다. 하 씨는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. 업체 측은 기계와 연결된 센서가 하 씨를 제품으로 인식해 작동을 시작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해당 설비는 현재 그 당시에 가동을 하지 않던 설비였고요. 또 주변에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어서 출입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.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나 유관 부서들하고 같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. 경찰은 전력 차단 설비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등을 조사한 뒤 업체 측의 과실이 확인될 경우 형사 입건할 방침입니다. 한편 사망 사고가 발생하기 3시간 전 이 업체의 또 다른 공정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.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신고 3분 만에 자체 진화됐지만 고무제품 500kg과 설비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. 업체 측은 공정과 제품의 특성상 불이 날 가능성을 완전하게 배제할 수 없고 조기에 진화했다고 밝혔습니다. 하지만 하루 동안 그것도 한 업체에서 두 건의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근로자와 시민들의 불안감은 또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.